서울에 오늘 밤하고 새벽에 취재 개요를 올릴 거야. 괜찮아요. 오늘 피곤해하지. 아, 네. 전, 아, 좀 아쉽네요. 아니, 사실 아니, 저도, 그러니까, 저도 정리해서 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. 뭐랄까? 저도 정리해서 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,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. 아니, 아니, 해. 아니, 아니, 진짜 해. 그냥 얘기해. 얘기해봐. 뭐, 몇 분인데? 몇 분짜리인데? 3분. 어, 그래, 오케이. 3분. 그래, 3분 브리핑. 시작. 제일 리스크적인 게, 그, 뭐 어디 그 게이트웨이 오프 갔어도 한국조차도 모른다는 게 되게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또 이분들이 자체가 음악을 먼저 접하기보다 영화를 먼저 접한다는 점이 되게 걱정스러운 점이에요. 그래서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사실 하면은 사실 인도에서 그냥 충분히 화제가 될 화제거리가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맘만 먹으면 한 달 동안 체류하면서 사실은 그게 시장에 아 주무세요 가자 주무세요 가자 주무세요 했던 얘기다 아 그러니까 정리해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중에 제일 그래서 제가 가봐야 될 때는 이제 저희를 좋아하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사람들 가장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는 제가 보기엔 몰, 쇼핑몰 같은 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동에 있는 포엑스 몰이죠 그런 데도 뭐 공연을 한대요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근데 한번 가보면은 좀 뭔가 우리가 우리 이렇게 좋아할 만한 분들이 가면 더 그런 식으로 화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아. 저의 생각입니다. 네. 그래 그러면 뭐 30초. 30초. 아. 네. 죄송해요. 제가 말 괜히 그랬죠. 하여튼 박수 크게 치고. 자자. 기대해 주십시오. 자자. 생각보다 옷을 막 갈아입으면 안 되는구나. 왜? 아, 그래, 3일 더 있어야 되잖아. 난 우리가 9시 뉴스 나왔으면 좋겠어. 재밌을 것 같아. 9시 뉴스 나오면 우리가 지금 나가는 거 아닐까? 내 말은. 그러니까 대박이지. 그럼 재밌게 하자. 형이 좋아하는 노래 들어줄까? 응. 걸그룹 노래. 아. 추억돋지. 누군가가 되게 소시랑 같은 방 쓰고 싶어 하던데. 누구야? 민호가요? 연습생 때 그 유학을 같이 갔어요 둘이 중국으로 그래서 거의 둘이 거의 친형제처럼 붙어 다녔어요 민호랑 그리고 그때 어렸을 때였어 중학교 때였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같이 데뷔할 줄 알았어요 사실 같은 팀 네, 같은 팀으로 근데 저도 그 샤이니가 데뷔했을 때 고3이었고 입시 준비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좀 사실 멀어졌어요 제가 먼저. 형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죠 사실 근데 지금은 다시 좀 친해지긴 했는데 사실 이번 여행에서 소영이랑 다시 그때 어렸을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 굿나잇